네, 오늘 이제 저는 청담어학원의 분당 브랜치 황태상 팀장이고요. 오늘 대입 준비 중학교 시절에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어머님들에게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대입 전형에서 종합 전형 가려면 특목고를 꼭 가야 된다는데, 특목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름 학기 때 고입 선택, 중입 선택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런 중학교, 용인 지역에서, 분당 지역에서 이런 중학교, 이런 고등학교, 이런 걸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요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영재과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이렇게 제가 임의로 나눈 거예요. 일반고는 빼고, 특목고니까. 외고국제고 묶고, 영재과고를 묶었어요. 보면 영재과고랑 자사고가 색깔이 같죠? 얘네들 같은 애들이에요. 영재과고는 서울과고, 경기과고, 한국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어요. 사전 입학을 준비합니다. 얘네들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거든요. 얘네들은 수학과학을 당연히 많이 준비하고, 영재과학고에 합격되면, 이게 선발할 때 얘네들 캠프하거나 1박 2일로 굉장히 긴 과정을 거치는데, 영재과고를 꼭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영재과고의 좋은 점은 교내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적어요. 아이들이,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다 불행하다. 근데 얘네는 좀 덜해요, 그게. 왜냐하면 안에서 내신 등급 몇 점 몇 점 이런 걸로 대학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내신 스트레스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입시는 보통 이제 카이스트나 포스텍을 많이 가고요. 선택해서 서울대 가거나 의대를 가려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영재고에서 의대 가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올해도 35%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학비를 토해내면서까지 의대를 자꾸 가요. 이게 좀 사회 문제긴 한데, 뭐 사회 문제면 어때? 우리 아들만 의사 되면 되지. 어쨌든 영재과고 이렇다. 영재과고에 떨어진 애들이 보통 전국자사고를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용인외대고고, 민사고, 상상고, 여기가 주요 학교고, 전과목 내신과 면접을 다 봅니다. 이 세 학교 중에 가장 입시가 힘든 데는 민사고예요. 민사고는 어머님도 자소서를 써야 돼요. 우리 아이를 이런 식으로 교육하겠다 하는 자소서를 써야 돼요. 진짜예요. 네, 그리고 민사고는 체력도 봐요. 그냥 공부만 할 줄 아는 애는 필요 없어. 상상고는 보통 의대를 준비하는 정시 위주의 학교고, 용인외대고고는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데 수시도 많이 가요. 과고영재고 불합격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제가 이 학교 애들을 과외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되게 많아요. 대부분 의사가 목표고, 국제 트랙을 소유하고 있죠. 외대고고랑 민사고는 국제 트랙이 있어서 외국 학교에 유학 가려는 준비를 여기서 하고, 교내 내신 경쟁이 진짜 피 터지듯 치열합니다. 하지만 내신 등급은 바뀌지 않아요. 피 터지듯 치열한데,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지? 하고 있는데, 막 하고 있는데 내신은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앞에 놈도 코피 터지고 있고 뒤에 놈도 코피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대부분 이제 의대 업표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그렇죠. 외대부고랑 민사고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성균관대 같은 학교에서 얘네들 좀 편의를 봐줘서 뽑는 전형들이 많거든요. 엔간하면 막 뽑아요. 전교 꼴등이어도. 근데 전교 꼴등은 보통 재수를 하죠. 색깔이 다른 애를 한번 볼게요. 여기 두 개는 이제 이과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핫해요.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설명회가 여기로 빠져나간 건데, 외고국제고는 경기외고, 성남외고, 안양외고, 수원외고, 과천외고, 동창국제고가 있죠. 영어내신을 봅니다. 영어내신만 보는 거예요. 사실상 동점자 기준으로 국어사의 내신을 보는데, 영어 A 받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아까 걔네들은 의대 가려는 애들이잖아요. 여기는 아니라고요. 여기는 문과 애들이니까 수학이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종합전형을 선호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종합전형으로 학교 가면 수학 점수는 안 봐요. 수능에서 수학 0점 받아도 종합전형 합격해요. 그래서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많고, 국제 트랙은 경기외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외고에 영어과의 소수 인원을 국제 트랙으로 태워서 유학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입시 결과, 교내 내신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매우 치열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등급이 변하진 않아요.
입시 결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목표예요, 얘네들은. 네, 목표고. 최하 숙대까지입니다. 숙대 이하의 학교에서는 얘네들을 받아주는 전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낮은데 활동이 우수하고 수능 성적의 일부가 좋은 학생을 받는 전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최신 뉴스가 있어서 요것 때문에. 일단은 외고자 사고가 이제 존속하게 됐잖아요. 살았어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외고는 5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이 종합을 못 쓰게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정시 전환이 어려워요. 얘네들 수학을 못 하잖아요. 수학을 못 하니까 정시 들어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 과목이라도 좀 많이 하고 국어 과목이라도 좀 열심히 해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아까 경희대 사례처럼 수학 70점에 국어 96 이렇게. 그런데 외고는 영어 외국어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은 어차피 외고자 사고 간 애들, 외고 국제고 간 애들은 1학년 때 수능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든요. 이미. 근데 영어가 필요 없는데 학교에서는 영어를 많이 가르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라기보단 외고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요 외고 실수 개선 해주겠대요. 영어 외국어를 줄이고 국어사에 올릴 수 있게, 특히 사회를 올릴 수 있게 해주겠대요. 사회를 올리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국제고랑 똑같아져요. 외고가. 외고 국제고는 입시 과정도 똑같아요. 근데 외고는 영어가 많고 국제고는 사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외고가 사회를 늘리면 국제고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둘을 개편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묶어주겠다. 너네 둘.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종호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조만간 이것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진로가, 우리 애가 문과 진로가 확실하면 외고 국제고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일반고 가가지고 수학 때문에 질질질 하면이 외고 가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훨씬. 입시 전체 성적에서 훨씬 나을 수 있고 문과 진로가 확실하면 외고 국제고는 어떨까는 제가 여기 표에 넣느라고 이렇게 중립적으로 써놓은 거지만 이젠 압도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매우 좋아진 거고. 참고로 분당에 있는 낙생고가 올해 48명 의대 갔거든요. 48명이 의대 갔다고 하면 이 48명은 수능이랑 수능에서 수학이 만점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49등 하느니 네. 여기 문과 진로가 확실하다면 외고 국제고 가면은 한 7점만 받아도 수능에서 70점 받는 애가 학교에서도 한 3등급, 2등급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입시도 쉽고요.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떨어뜨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학교들은. 그리고 이제 외고에 가면 이득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목요일에 왔던 학생 중에 케이스가 제일 좋은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성남 외고 학생인데 보시면은 내신 등급이 이제 4에서 3, 5, 막 이렇죠? 1학년 때. 보면은 이 친구는 중학교 때도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괜찮을까라는 수학 3.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이 3등급이야. 이래서 외고에 갈만한 겁니다. 3등급까지는 상위권이에요. 1, 2, 3, 4, 5, 6, 7, 8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고 괜찮죠. 2학년 때 보면은 얘가 선생님이 싫어하는 게 있던데 심화영어 싫었대요. 심화영어하고 무슨 영어 영어 선생님이 싫었대. 여기있다 심화영어 이따 나쁜 자식 얘가. 그래가지고 저는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얘가 좀 기복이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합기 다 따져보면 3.4 정도 나와요. 성남외고 3.4등급. 자, 이 친구가 정시로 들어가면 모의고사 점수는 요 정도 나옵니다. 수학 빼고 다 1 이렇게 나와요. 일단 외고에 가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잘 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성남외고는 학원도 다닐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잘 된 거 아니냐? 다른 것도 다 그렇죠? 141122 1214 1412 수학은 참 이렇게 꾸준히 못해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학이 공부한다고 나아질 만한 과목이냐 하는 거는 물론 수학 선생님이 계시면 좀 안타깝겠지만 등급이 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어딜 붙냐면 수시는 6장을 쓰거든요. 6장 다 붙기 힘들어요. 6장 다 붙기 힘들고 2장, 3장 붙으면 잘 붙는 건데
이 친구가 요런 데를 붙었어요. 이화여대죠, 이화여대. 이름은 제가 지웠습니다. 이름은 지웠는데,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 불어불문학과 내에 보면은 수시 종합전형, 미래인재전형. 너 보니까 우리 미래인재다 라고 해서 이대에서 뽑는 거예요. 미래인재는 어떤 애들이냐? 외고 출신 애들. 그리고, 수시 학생부 종합. 여기는 이제 서강대. 서강대죠, 서강대? 서강대인데, 유럽 문화학과, 유럽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능력을 판단해서 외고애를 뽑습니다. 얘네 둘이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성균관대 프랑스 어문학과, 성균관대학교 종합전형,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외고애를 뽑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부터 이제 딱 보여요. 아, 진짜 외고를 표현해야겠구나. 서서문학과인데 계열 적합형이래요. 계열에 적합한 학생을 뽑는 전형이잖아요. 서서문 계열에 적합한 학생. 외고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고 학생을 뽑는 거예요. 네, 심지어 얘는 프랑스어과도 아니에요, 외고에서. 근데 뽑히는 거죠. 이게 사실 얘네 둘은 안정카드예요. 프랑스어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비인기 학과니까. 이 친구 6장에 다 붙였는데 연대를 2개 썼어요. 네, 연대 보면은 아시아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국제형 인재를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국제인재를 뽑겠대요. 언더우드 학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이것도 국제적인 인재. 국제고 외고를 뽑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특기자 전형은 가서 영어로 된 지문을 읽고 영어로 된 질문을 받은 다음에 영어로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외고 국제고가 아니면 일반고에도 쉽지 않아요. 청담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일반고 생활하는 동안 언어가 굳어버려서 이게 준비할 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명한 대학교들에서 외고 국제고에 친화적인 전형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어요. 외고 국제고 애들 받으려고. 잘 됐죠. 그래서 외고 국제고 친화적인 전형을 통해서 최상위권 학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문과 계열이다, 수학이 안 된다 하시면은 외고 국제고는 좀 적극 검토해 보세요. 살길이 많이 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